호랭이 무늬를 가진 소형 잉어. 오늘은 깡패로 오해받고 있는 수마트라를 만나봅니다. 수마트라의 영명은 타이거 바브로. 쉽게 말해 호랭이 잉어입니다. 학명은 펀티그러스 테트라조나이며 최초 발견자는 블리커로, 학명 등록 시기는 1855년입니다. 기본 노란 바탕에 일자로 뻗은 검은 줄무늬가 이 종의 특징이고, 밴드가 꼬인 개체들도 종종 있고, 그린 수마트라처럼 몸통 전체의 무늬가 퍼진 개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량종으로는 그린, 레드, 골든이 있습니다. 유어기와 성어기의 체형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커질수록 전체적인 발색이 진해집니다. 성장 속도는 빠른 편으로 유어급의 개체를 구매해도 몇 개월 안에 성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수마트라의 경우 2에서 3cm 급의 유어들이 주로 수입되고, 그린, 레드, 골드는 4에서 5cm 급의 성어들이 주로 수입됩니다. 주 서식지는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래서 과거 국내에 최초 수입한 수입업자가 수마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적 최근이었다면 영명 그대로 타이거 바브로 불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적응력이 높은 잉어답게 동남아시아 국가에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마트라는 공번식된 개체들이 국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조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은근 몰려 댕기면서 군영의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10마리 이상 사육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뾰족한 느낌의 주둥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닥재나 수석 사이에 떨어진 먹이들도 잘 찾아먹습니다. 다른 잉어과 친구들인 바브들과 마찬가지로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마트라가 있는 어항에서 왜 새우가 안 퍼지지?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인 겁니다. 수마트라는 수조 내에서 5cm 내외로 자랍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소 두자 소폭 이상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이지만 28도 이상의 고수온에는 약합니다. 주로 20에서 26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pH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단 성어급의 크기가 나름 크고 대식가에 힘도 있는 편이라 수마트라와 합사어가 있는 수조라면 먹이는 넉넉히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합사 때문에 깡패로 취급받는 종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핀 니퍼, 그러니까 크거나 긴 지느러미를 톡톡 끊어 먹는 종입니다. 수마트라의 핀 니퍼적 성격은 해외 관상어 서적에도 항상 등장할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 이 종의 성향이긴 하나 크기가 큰 수조에서는 이런 성향이 조금은 상쇄됩니다. 잘 모르고 대중적으로 사육하는 구피, 엔젤, 브라미 수조에 수마트라를 넣었다가 고기들 패고 다닌다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우리의 잘못인 거죠. 이외에 네온, 카디널 등의 일반적인 크기를 가진 테트라, 기타 바브종, 중, 소형 시클리드, 코리도라스 등과의 합사는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단, 입이 잡고 행동이 느린 라미레지 등과의 합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수마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